정부가 우유 가격을 정할 때 생산비를 고려하던 기존 가격 연동제를 없애기로 했는데요. 젖소를 키우는 농민들은 낙농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40년 가까이 젖소를 키우고 있는 임정복 씨. 새벽부터 일어나 소 먹이를 주고 우유를 짜며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치솟는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. 한 달에 들어가는 사료값만 2,800만 원. 여기다 전기세 등을 포함하면 한 달 내내 일해도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. 사료값이 약 38% 정도 인상 요분이 있었고 조사료가 38%에서 40% 정도. 많이 오른 품목들은 45%까지. 농민들이 애써 짠 우유를 쏟아버립니다. 이유는 정부가 우유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 때문. 차등 가격제는 마시는 우유와 치즈나 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공 우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. 마시는 우유의 경우 기존대로 리터당 1,100원 정도를 적용받지만 가공유는 800원대로 내려갑니다. 낙농가는 사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한데 우유 가격까지 내려가면 최소한의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어 낙농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. 인건비도 엄청나게 올라요. 현재 저희들 농가들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저희 낙농가는 다 죽습니다. 매년 우유와 유가공품 가격을 정하는 원유 가격 조정 시한은 다음 달 1일로 임박한 상황. 낙농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폐지를 계속 요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